안녕하세요. 이영규의 인생 미모작 TV 독서 모임 규장서 대표 리더 이영규입니다. 오늘은 잠재의식 100일 챌린지 69번째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으려면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둘째, 몸에서 푹 쉬라고 명령하십시오. 셋째, 편안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우리는 삶에서 종종 어려운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너무 걱정하거나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일단 그 문제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걱정도 생각의 일종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사고란 걱정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어떠한 문제든 잠재의식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오늘 소개하는데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으려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고 몸에게 혹시라고 명령하십시오. 몸은 우리가 의식하는 마음의 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의지도 주도성도 주체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인상을 기록하는 레코드 판과 같기 때문에 우선 몸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잠재의식의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신뢰할 때만 활동을 시작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몸을 편안하게 한 후에 우리의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문제 해결에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면은 우리가 이제 얼마나 그 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함을 상상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와! 정말 기쁘네. 와, 정말 기분 좋다. 이렇게 기분을 충분히 맛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편안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아직 답이 나와 있지 않다면은 다른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열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토스트에서 빵이 빵하고 튕겨져 나오듯 우리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을 품은 것은 참다운 사고가 아닙니다. 참다운 사고는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